소신이들! 오늘 컨텐츠는 피부과에서는 말안 해줌 스킨 부스터 편이에요. 혹시나 다른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 보톡스, 또 리프팅 레이저도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스킨 부스터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스킨 부스터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샤넬 주사, 물광 주사, 아기 주사, 리주란, 엑소존, 골라이트, 주베룩 등등 뭐 엄청 많은데 목적은 하나. 피부 좋아지기. 이 성분에 따라서 다 제각각의 효과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피부 좋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부 영양제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 필러나 보톡스 이런 시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나의 외적인 것들을 좀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내 본연의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는 요 후자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술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영양제 종류별로 막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부작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스킨 부스터는 부작용이 없는 시술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영양제 놔주는 건데 있어봤자 뭐 주사 시술 부작용? 요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알러지. 이 피부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딱 나한테 들어온다? 바로 알러지 반응이 오는 거죠. 얼굴이 이렇게 막 붓기도 하고, 심하면은 요거 때문에 색소 침착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스킨 부스터들은 내가 중요한 날 있기 한 2에서 4주 정도 전에 많이들 맞거든요? 그냥 그때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근데 요때 피부가 뒤집어지면은 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결혼식이다? 어우, 끔찍. 자, 그러면 왜 이런 알러지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킨 부스터들 대부분이 뭐뭐 주사, 뭐뭐 주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 주사 시술이지, 실제로는 이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게 태반이에요. 뭐 엑소존, 프라다, 뭐 아기 주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화장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MTS나 고주파니들 이런 걸로 살짝 구멍 내고 발라주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주사로 했다? 이거는 그냥 화장품을 주사기로 피부 안에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인증도 안 받은 제품으로 시술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병원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막 무지성으로다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부스터들은 외국에서는 주사 시술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잡한 인증 절차랑 막 그런 비용적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화장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손주사가 최고거든요, 솔직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냐? 이거는 사실 주사 시술이 가능한 리주란도 알러지가 생기기는 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알러지는 다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 스킨 부스터 종류가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스터들은 다들 알만한 주류 스킨 부스터들이고,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외국에서는 주사 시술이 가능하다. 요런 뭐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스킨 부스터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샤넬 주사, 아기 주사, 물광 주사.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막 주사 한 방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절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우리가 영양제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눈에 띄게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물론 이제 그 대상이 피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그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는 한데 자극적인 이름, 막 공격적인 마케팅을 보고 그 효과를 기대한다면 만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 경험상 이제 원래 피부가 좋으셨던 분들은 그 효과가 좀더 미미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문제성 피부이시거나 아니면 이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신 분들은 요게 해결이 되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상을 기대하고 이 시술을 받는다? 변화를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왜 받는 거냐? 제가 말하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스킨 부스터를 생각하는 그 효과보다 떨어진다는 거지 그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과 그 시간 투자 대비 그 정도 효과라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더 좋은 대안이 있나?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효과가 적다고? 저는 대만족.